나 한마디도 안. 근데 지금 제자님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네.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야, 3년 8개월 됐어요. 어? 3년 8개월 정도 됐어요. 지금 한양 곳으로 지금 내림을 받으셨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받았고 응.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응. 보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북구시다고 이제 이제 근데 알았어. 네. 근데 지금 신명 가리가 안 잡혀온 거 본인도 아시죠? 그렇죠. 그죠? 예. 응. 예, 그렇죠. 그죠. 예? 답답도 하고. 그렇죠. 답답하죠. 답답도 하고 네, 뒤에서 맞습니다. 할머니는 울고 계시고. 어? 그죠? 그렇죠. 응? 그리고 내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제자가 되기 전에 파란만장도 하고 울고 싶으시면 울으셔도 돼. 그래, 기는. 근데 본향이 이제 전라도잖아요. 네.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막 이런 갈등이 있나 봐. 응? 어떤 갈등? 내가 제자가 맞나?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가 안에. 그 다음 내가 이 길이 맞나? 그렇죠. 괜히 받았나?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성수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응? 그죠. 죄송한 마음이 이제 좀, 그죠. 그다음에 지금 불의 정리가 조금 안 되셔서, 지금 그러고 지금 올해 새 성수님이 조금 드시는 해인데, 응? 알고 계시죠? 네, 성수님은 제가 이제 이북구수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일을 조금 하면서 어떻게 뭐 돈 받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이거를 받을 때는 그냥 뭐 쉽게 받은 건 아니었고 또 너무 어렵게 받은 것도 아니었고 순리대로 받긴 받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시어머니하고도 떨어지고 또 혼자서 그래서 뭐 또 직장을 좀 다니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가리를 하고 이제 잡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는 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낮에는 또 일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끈기로 이제껏 달려오고 이제 새송수님은 제가 이제 올해 제가 찾았거든요. 모시긴 모셨는데 이제 그거로 글에 대한 이제 믿음은 믿고 내가 눈으로 확용으로 받고 제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제사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자꾸 인연의 줄도 자꾸 이렇게 꼬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마음이 좀 힘든 거죠. 돈의 금전에 대해서 이제 자꾸 힘이 들다 보니까는 근데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뭐 선생님들이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신령님이 계시면 살려주시겠지 언젠가는 하시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뭐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막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빌려주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죽이려면 벌써 죽이셨겠지. 죽을 고비도 넘겨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 믿고 가는데 이제 서성수님을 제가 이제 찾고 또 받고 느껴봤고 들어봤고 제가 그런 믿음을 이제 3년 넘게 그렇게 있다가 확실하게 더 굳게 이제 조금 마음을 가졌고 그런데 이제 답답함증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용군 TV 선생님 이렇게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보고 대리만족으로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보는 것도 배우는 거고 듣는 것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듣고 그렇다고 또 행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뭐에 제재되는 게 많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금전적인 자꾸 뭐 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자꾸 뒤로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답답증이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 한번 해봤죠. 제가 신명에 대해서는 네,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언젠간 되겠지만 하고 있지만은 그 신에 대한 갈증이라 그러나 네. 그런 게 답답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얘기할 사람도 애기씨 다 있어요. 선생님들도 20년 되시고 30년 되신 선생님들도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때도 성수는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첫 고에서부터 먼저 꼬였잖아. 그렇죠. 근데 누가 거기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었고 그럼 이북구스로 지금 가리를 한번 잡으셨어요. 가리를 이렇게 완전히 가리를 잡은 게 아니 가리를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약하게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리는 구슬해서 지금 그러진 가리를. 않고 그거는 아니고 네네. 선생님 이제 산에 가서 조금 두드려 주셨을까? 아니 이제 신당에서 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북 선생님하고 조금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제자 막 이런 신아버지 신어머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소개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잘 만나서 좀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이북 성수님을 제가 눈으로 부채방울 들면서 제가 찾았고 또 쌀할머니도 제가 찾았고 찾으신 분들이 제가 이제 확연하게 있어서 그때 이제 뭐 가리라면 가리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신명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신명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그냥 나온 대로 그냥 알려드린 대로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본인이요. 내림을 처음에 첫고 받으실 때요, 그 가리부터가, 처제 잘못 꼬였어요. 그래서 원성수, 내려오신 원성수 12신명을 안 한 받을 때, 거기서부터 좀 차질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문제가 조금 많았다 그래. 그때 당시에, 내 고집을, 인간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고, 그래서 그 표적으로 손님이 조금 끊었다, 안 했다, 답답증이 난다, 네. 막 이런 거를 신의 부모한테 좀 얘기를 하셨나 봐. 처음에. 네, 처음에 이제 막 질문을 하잖아, 애기니까 이런 질문.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확 이렇게 안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조금 의사 표현을 조금 하셨나 봐. 늦게. 네. 네. 거기에서 원성수에서 그러니까 신의 부모 성수에서도 좀 틀어지셨다 해. 그러니까 제자가 처음에 내림을 받으면 기도가 먼저잖아요. 근데 요즘은 빠름의 시대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원래 신당을 차려주지 않았어요. 신의 부모 신당에서 3년 시봉살이를 한다잖아. 배우고 익히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들이 먼저 돈이 먼저야. 그래서 신당을 먼저 자기 신당을 차려달라고 얘기를 해. 근데 옛날 어르신들일수록 신당을 잘 안 차려주셨어. 옛날에는 적어도 100일은 1년은 내가 데리고 있다가 살림을 내어줬어요. 그럼 좋죠. 그죠? 그쵸. 그래서 그 기간부터가 이제 일단은 좀 착오가 조금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림꽃 산다 해서 말문만 틔워놓는 거야. 그죠? 그 다음 점안식은 뭐예요? 내가 내림꽃을 받았던 거를 신의 부모가 점안식, 자정을 시켜드리는 거거든. 앉혀드리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제자가 기도를 통해서, 그잖아요. 나는 제자님들한테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어떻게 내가 호명한 신명을 모를 수가 있니? 예? 그리고 내가 제자야.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 할머니를 교감을 하고, 내 할머니 성격을 파악을 하고 이게 100일이 걸리던 예? 37에 21일 기도를 하면서 100일 기도를 하면서 목을 지어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려 하고 인터넷이 선생이고 유튜브 켜놓고 군 먼저 습득을 하려고 그러고 그잖아 그렇죠 시대가 지금 담배 피면서 신자손들끼리 부모 흉 보고 있어 그럼 그 신이 모를까? 그래. 공부가 덜 됐어, 그렇죠. 그쵸. 일단은 본인이 이렇습니다.
일단 친가불이에서, 응? 외가불이에서, 응? 합수료를 받는지를 좀 보세요. 내가 정시에, 한 씨지만, 어느 불이에서 먼저 섰는지, 예? 먼저 이거를 판단을 하시고요. 이게 신부모가 다 해주지는 않아요. 처음에 내가 내림을 받을 때, 정시에서 먼저 문고리를 따고 왔었겠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본인도 우리가 12골을 묶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풀이를 하잖아, 제자님아. 그죠? 이 12골은, 예? 군웅배도 묻고 조상배도 묻잖아. 내가 굿을 매일 할수 없어. 제자가 되고 나면 조상이 더 따라들어요. 그죠? 이거를 신의 부모가 다 가려줄 수는 없어. 수비만 안 끼게. 내가 내 공부를 하면서, 그잖아. 내 신명을 알고 내 조상을 아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게 3년 세월, 5년 세월이 단단하게 돼야지만, 그죠? 7년 세월, 8년 세월이 돼야지만, 그쵸? 이게 공부잖아. 그러면서 내 신의 본색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내 조상의 가림을 할수 있어야지. 그죠? 이거를 견디질 못해, 제자가 되고 나서. 그러면 내림굿이 잘못됐다 생각, 그럼 점이 안 나왔어야지. 그러면 점 사는 파. 그래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가리 잡아. 또 가리 잡아. 네, 또. 무슨 말씀인지. 3년, 5년 세월, 10년 세월도 못 버티면 나는 이 잔소리가, 이 신제자들의 이 내림 받고 있잖아요. 신의 부모가 나는 마음에 안든게 아니라, 이 신의 동기들의 이 등살에, 나는 내린 꽃이 얼마나, 이걸 왜 따지는데? 나는 이 소리가 나는 더 지겨워. 누구 하나 불리면, 뒤에서 지랄 용쳤나. 나는 이 소리가 싫어. 그래서 나는 귀 닫아. 지금도 똑같아. 내 귀를 조금 닫으셔요. 유튜브에 내신 없어. 네이버 블로그 카페예요. 그렇죠. 없어요. 내 신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거를 내림굿이라는 건 가리굿이란 여기에 있는 걸 터트려 놓는 거야. 네, 이게 맞습니다. 내림굿이야. 신은 내 안에 있어. 그거를 물으실 때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슨 공부를 하고 왔고 무슨 줄력을 가지고 와서 이게 나는 너무 빨리 들어왔어. 그러셨구나.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는 신당도 없었어. 너무 반대가 지금 신당을 차릴 수가 없었어. 그래도 군 나요. 그래도 손님 봐요. 그러면서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내 내림굿이 잘못됐으면 신의 부모가 잘못 내려놨으면 내가 손님 볼수 있었겠어? 아무리 애동이어도 그거는 안단 말이야.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생활고 돈 고략이요. 다 틀어놔요. 왜? 다 틀어놔요. 너 나만 보고 갈 거냐? 시험을 나 주시죠. 하나 얘기해 줄까요? 남들이요. 제가 편하게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요. 전혀. 신의 길은 일반인들은 모르고 또 같은 제자들끼리라도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저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몰라요. 기도만 하다가 하나씩 알고 하나씩 알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구나. 그래도 이제 그때 하나씩 깨닫고 남이 얘기해주고 저도 잘 믿지는 않아요. 그치만 습득은 해. 습득은 하는데 결론은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깨우치고 내가 느끼고 자, 그래야 되더라고요. 들어봐요. 내 신이 처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내 신령님이 오셨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조상고에도 지금 많이 매여 있어. 그렇겠죠. 그건 산의 알겠습니다. 상고에도 많이 매여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 인간 세상 살아왔던 신의 길에 들기 전에 그 풍파가 이미 많이 와 있어. 이 고부터가 풀려야지 제자가 터져요. 처음부터. 상식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무슨 줄로 왔는지도 중요하잖아. 그렇죠. 구수의 형식, 이북구시냐, 한양구시냐, 이거를 놔두시지 마시고, 그잖아. 그럼 나도 전라도야. 그럼 나 이북구수로 내림을 안 했어야 돼.
그럼 올라가면 이북 줄기가 풀명이 있어. 내가 받아야 돼. 네. 그죠?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완벽한 신줄인지, 도출을 같이 가지고 오셨는지, 예? 도 법이 왔는지, 도 줄이 왔는지, 예? 세 줄을 같이 가지고 오셨는지, 예? 이거는 좀 나중이지만, 일단 내 신, 12신명이 탄탄해야 되고, 내 조상고가 바로 잡혀 있지 않고, 가림이 절대된 얘기야, 조상의 그렇겠죠. 가림이. 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 가림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산을 가면서, 지금 당장, 내가 신의 길을 가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해봐요. 지금 3년 세월이 지나버렸어, 만 3년이. 그러면 지금 3년 시간이 지났으면 할아버지가 회초리가 들으실 때야. 들으셨죠? 그죠? 네. 네. 지금 마음을 좀 다잡으셔야 돼. 우리가 그말 하잖아. 응? 할아버지가 매를 들었어. 더 날카로워지셨단 얘기야. 응? 그러면 할머니는 안쓰러워 죽죠. 애달아 죽지. 내가 이제 앉아서 여기서 이제 들어오셔서 인사하셨잖아. 그러시겠죠. 응? 근데 할머니가 공수 다 받고 왕자 있대. 그거 뭔 말이야? 내 제자, 할머니 그래. 내 제자 공수는 지가 다 받고 왕자 있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드릴게. 그거는 내가, 해드릴게. 그지만 본인 마음이, 돈은 좀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아. 아니, 크게 이제 제가 뭐 쓰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제 기본적인 거 들어가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이제 조상님이 그 가지도 해야 되고, 그런 걸 예전부터 이제 꼭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신 받고 이제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한달 만에 헤어지고, 오로지 그냥 그 끝만 잡고,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 할머니에 대한 믿음, 뭐 신굿 할때 방울을 한 번에 찾은 믿음, 그리고 또 내가 어려웠을 때 할아버지가 구해줬던 그 믿음, 그걸 이제 끈을 잡고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을 그래 돈 모아가지고 일단 우리 한 많고 온 많은 조상님들이 해달라는 거 내가 해드릴 테니까 차라리 불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제자 되면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리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조상님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탄탄하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다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았지. 난왜 내가 나왜 나야?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 내가 다 모실게. 풀릴 신명 있으면 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해서 나쁜 마음 먹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신령님 잘 모시고 가족도 편안하고 저도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맹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막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긍정적인 게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긍정 마인드로, 그 때가 되면 잘될 거야, 잘될 거야 하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신명이 또 들어오시고 제가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급해진다 그러나? 급해지니까는 제가 그 신의 이렇게 신명을 풀리고 지금 뭐 점사를 보고 돈을 벌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조상님을 일단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1년 점사 됐어요. 봐요. 점사 뭐 처음에 몇명 보고는 점사 제가 무서워서도 안 받고 그 뒤로는 손을 놨지. 그리고 들어오는 손님도 없고 제가 또 일만 다녔고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 저는 이제 구상을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돈은 계속 안 모이고 모이면은 뭐 사고가 터진다든지 또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굳은 신념 가지고 오긴 왔는데 지금 점사는 안 그렇잖아. 보죠. 내 할머니, 할아버지 못 믿는 거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이제 어떻게 어제 한달 안에 깨졌어도 부모랑 등을 돌렸어도
내가 내 할머니 할아버지를 믿으면 내 신령님을 믿으면 점사를 봤었어야지. 그때는 뭐라고 그러게 받은 신명 있잖아요. 그때가 제가 무지해져도 아니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 뭐 누가 왔어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냥 믿고 했어요. 그럼 그러면 도와주시겠지. 응? 가까운 사람이니까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냥 바른 거예요. 또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또 일이 진행이 돼서 신당을 차렸어요. 근데 잠깐만 지금 안 들어오셔야 될 분이 조금 몇 분이 조금 들어오셨어요. 전환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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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오셔야 될 분. 아직 덜 닦았는데 들어오셨다는 얘기야. 어? 지금 본인 내림받기 전에 10년 상간에 누구 돌아가셨어? 10년 상간이 아니고 이제 남편이 일찍 사별 했잖아요. 애기 7살 때 사별을 하고 혼자서 이렇게 있다 보고 제가 신을 받기 직전에 이제 우리 언니가 내 바로 위에 언니가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암이 폐암이 갑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니던 이제 보살님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받으셨어? 아니죠. 거기서 받은 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다닐 때였는데 그 아는 동생들하고 같이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언니가 아프다 보니까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언니가 저를 갑자기 되고 3개월 만에 다 죽는다 이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생각이 막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천도지처럼 나도 하고 동생도 하고 언니도 하고 그 집에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제가 이제 신을 받고 1년 만에 2년 만에 죽었지. 죽었어. 언니가. 그치. 근데 그 언니가 제가 조금 간호를 했어요. 제가 한 1년 가까이를 간호를 제가 다 이제 줬고 장사하던 것도 줬고 다 그렇게 하고 언니를 좀 간호했고 하기 전에 제가 신을 받았지. 그때는 그 선생님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하고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갑자기 아는 동생이 거기서 이제 신을 받았어요. 나는 모르겠다 언니. 근데 어찌됐던 간에 이제 신권은 열었잖아요. 신권은 열어서 이제 이렇게 왔었잖아. 근데 본인이 굳이 이거를 받았어야 되냐 이 소리도 들려 지금. 근데 나는 모르겠어. 이미 이제 길을 들어섰잖아. 응? 예? 이거를 해결을 조금 하셔야 되겠다. 예? 지금 신당의 조상이 조금 같이 감겨가지고 있다고. 응? 그렇겠죠. 막내 하겠죠. 근데 이 가림이 안 되니까 자꾸. 예? 그러면서 내가 쳐야 되거든. 그게 이제 그런 방법들은 또 잘 모르고 그러는 데다가 이제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조상 신명이나 이제 그 신명을 제가 이제 느꼈잖아요. 그렇게 새 신명을 받았을 때 이제 조상 신명도 그렇고 그랬을 때 다 알아서 이제 처음에는 해준다고 얘기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만 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몸주는 안 바뀌어도 주장은요 바뀌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맞이도 그때 하는 거고 어떤 주장은 한 3년을 와서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시잖아. 공부하시러. 바뀌잖아. 응? 그죠? 계속 머물러 계시지는 않아. 근데 지금 안 들어오셔야 될 분들이 한 하나, 둘, 세 분 정도 지금 있다 그러시고, 아직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고 이제 왕래를 한다. 그리고는 또 돌아가신 분이 제 측근으로 지금 세 분이나 되거든요. 제가 신 받고, 언니가 돌아가시고, 또 형부가 돌아가시고, 또, 여튼간 세 분이 제가 신을 받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세 분이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리도 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여튼 조상의 가림이 좀안 됐다고 하셨어. 본인 들어와. 조상의 가림이 조금 안돼 있고 이 집안에 그건 제가 10년 알고 상간, 있죠. 10년 상간 안에 예? 상문이 조금 진상문이 진을 쳐놓으니 제자가 터질 수가 없었고. 그러면 이제 정말 맞습니다. 강신이라고 하면 그 속에서도 터지죠. 그죠? 응? 진짜 어렵네요. 어려워. 신의 길이 아, 어렵다 어려워. 그러더니 쉽게 어려. 생각하고 오면 안 돼. 이 작은 거 하나에도, 그죠? 내가 신운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그지만 어차피 제자라는 거는요, 요즘 신 받는 아이들 자체가 거의 다 돈이에요. 그 다음에 신 부모의 말을 따르지를 않아요. 일단은. 좀 응? 그런다더라.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왜? 요즘 그런다더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네. 유튜브 보고 다 하고, 네이버 블로그 보고 다 하고, 신이 터지냐고, 전문파. 근데 신, 보면은 봐봐. 그렇잖아. 우리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던 선생님들도 당신들이 그러잖아요. 옛날 할머니들 거를 전부 다못 배웠다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다 배웠겠냐고. 저도 배워가는 입장인데.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무당이 몇년 상간에 엄청 생길지, 내림꽃 한다 그랬어요. 내림꽃 엄청 많이 할 거라고. 근데 옛날에도요, 그러시구나. 응? 나라가 흉흉할 때요, 이런 제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나라가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싹 태송을 합니다. 해야 될 사람들도 많겠죠. 네. 그죠? 그러면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한집 건너 진짜 무당집이고 맞아요. 어떤 데는 보면은 회의가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진짜 한집 건너 저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신을 저렇게 받을까? 그럴 때 제가 보면 어떤 데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자, 본인 지금 본인이 조금 덜 답답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제자야. 그러면 선왕에서라도 어? 그 상문 낀 거를 조금 처리를 하셨어야 돼. 근데 이제 또 제자가 혼자 가면은 나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지. 그러니까는 선생이라도 그거를 해줄 선생이라도 부탁을 했었어야지.